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굿모닝. 와우. 우리 벌써 한 주 또 쫙 지나갔죠. 그래요. 네, 시간이 빨라요. 빠르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엔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우리 금요일이면 또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좀 금요일만 되면 사실은 저는 준비를 더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여행 갔을 때 항상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행 영어를 배우는 금요일은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오늘이 그날이고 네. 또 중요한 것이 오늘은 좀 인터넷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이요? 그렇죠. 혹시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 이게 접속이 되는지 아닌지를 오늘 한번 좀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일단은 미션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방 안에 인터넷이 있나요? 미션 2. 네, 제 방으로 청구해 주세요. 아, 요런 내용입니다. 아, 저런 네. 상황에서 있었지만 말 없이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그렇죠. 네. 인터넷은 나중에 한국 가서 다시 하는 걸로. 다시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아, 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해봐야 되는데. 네. 이거 뭐 틀려. 뭐 어때요? 그죠? 예. 상관없죠. 틀려도 go go. 숙소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나 오늘 인터넷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죠. 저기요. Excuse me?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방에 인터넷 있나요?를 내가 물어보러 여기까지 왔지. You're right there, man. 인터넷? 인터넷? In my room? Okay? Do you want to use the internet in your room? Yes. Internet in my room, okay? It's $10 per day. Huh? $10 per day for internet access in your room. $10? 진짜 지금 그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방으로 청구를 해주세요. My room charge. Room charge, please. You want to charge it to your room? Yes. Okay, yeah. It will be included in your bill. 아, 된 거예요? It'll be in your bill. 아, okay? 됐는데도 됐는지도 모르겠다.